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1시 29분 정도, 1시간 29분 정도 걸리긴 했는데요. 환몽궁을 이어서 할게요. 근데 뭐 들어오자마자 보스전이네요. 보스가 아마 이제 콜렉터라고 머리가 계속 바뀌는데. 7, 71, 해몽 87이 지금 제일 센데, 장비도 좀 바꾸죠. 훈련복, 오, 이거 좋네요. 고대의 벨트 적극적으로 변한다고. 데미지가 70씩 나오네. 오, 세네요. 두 번째는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데 마법 패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연계 마법이랑 지금 데미지가 세서 무시하고 그냥 때리고 있어요.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는 독이라서 맞으면 MP가 달아들 거라. 자, 해체의 차인다. 아이고, 당했네. 그래도 제가 떴습니다. 혼이 많아질수록 강해진다고 써있죠. 다른 몹들은 안 줬던 보스 혼이고요. 어빌리티 쪽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콜렉터, 지금 미노타우루스가 공격 2를 올려주는데, 콜렉터는 많을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를 좀 다시 바꾸죠. 오염소드로. 드디어 칼리 나왔네요. 장비 좀 바꿀게요. 럭키를 올릴게요. 어디서 녹았다 하는 게 좋을까요? 도이치녀 소울이라서 얻어놓는 게 좋거든요. 아이키니네. 짜증납니다. 여긴가? 백스텝으로 좀 한계가 있네요. 이런 대회를 잡아야 돼서 안 주네요. 이럴 수가.
사거리가 별로라 그러지. 진짜 매트릭스가 짱이네. 호마도 소울을 참 잘 안 줍니다. 이게 있어야 돼서. 당장 필요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잡숴먹어. 칼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브론즈 소드였나 할까? 여기는 못 올라가는데 나중에 갈 수 있는 곳이고요. 물에서 떠있게 해주는 또 그런 소울이 있어서. 자, 지금 위쪽이고요. 벌써 36%밖에 되긴 한 36%나 했네요. 지도 맵으로 봤을 때. 이거 짜증나요. 아이고. 아이고. 저 녀석이 저런 패턴이 있어가지고 짜증났던구나. 슈퍼점프인가요? 오, 무리를 걷게 해주네요. 아이고, 씨. 페이크네. 한 대만 더 맞으면 좋은데. 다행히도 잡고 넘어가네요. 프로틴? 독검인데. 얘도 배는 배긴 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게 돼서 전에 아마 지하수로 가가지고 바시타가 왔다가 다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하수로 다시 갈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밤 지나서 마약 정도 좀 무시하고 좀 채울게요. 레벨 몇이지? 17이네 벌써.
가능하면 칼리소 좀 먹고 싶은데 가지고 오겠는데. 철갑 옷은 아까부터 하나씩 떨어지던데. 방어력이 2가 올라가는데 그쵸, 방어력만 2가 올라가네요. 자, 요거는 얘기 아닌가? 장치형 소울로 운디네 쓰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끝났으니까 다시 콜렉터 해놓죠. 얘네들은 인프가 있네. 인프는 저주를 걸어 빨리 잡아야 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칼리가 꽤 잘 나오는 편이라서. 거의 지형소는 이렇게 밀고 가시면 됩니다. 마나를 좀 많이 먹는 게 흠인데. 나중에 쓸 일이 있거든요. 자, 현재 위치는 여기고, 이제 다시 한번 밀고 하자. 다섯 네마나 이런. 얘가 좀 잡기가 힘든 편인데. 얘가 좋은 편인가 봐요, 지금. 많아요. 먹으면은 괜찮을까. 자, 현재 위치 이쯤이고요. 이거 나왔네. 마두귀로 저게 HP를 저런 게 있었나? 얘도 장치형이니까 비리스였나? 레벨업을 했나요? 콜렉터 아직 안 썼던 것 같은데. 아, 콜렉터 썼구나 벌써.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올라가가지고. 리리스 소 얻으려면은 여기보다는 저 앞에였던 것 같은데. 자,
또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고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릴리스 노바다였던 때는. 마녀는 저 고양이까지 다 데미지로 인식이 돼서 악마성 3층부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위쪽에 길이 있는데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자, 예전에 왔다가 여기가 일단 점프가 안 돼서 원래 봤어도 못 갔을 거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하수로 가면은 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자. 왼쪽. 세지긴 했네요. 지금 예전에 원시가 때려야 됐던 애들. 안 돼. 죽는 걸 보면. 나중에 데스랑 싸우려면 더 세져야 돼. 데스가 방관 없어요. 지금 침묵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피 좀 채울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암시자의 눈부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행백이 되는 칼이면은 때리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좀 그런 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소울이 나오고 있는데 방을 나가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딱히 필요한 건 아니라서. 상황에서는 뭐 있으면 나중에 올 때는 있어야 되고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콜렉터로 방어
나왔으면 하데스가 곧 나올 때가 된것 같긴 한데. 아, 이거 괜찮죠? 소환하면은 잡았던 저 말기사 어려워. 카노 세이브 포인트 찾았고요. 닭이 앞뒤로 있네요. 지도가 여기 있고, 지도가 좀 채워졌죠? 아까 저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갈 필요가 없어서. 아마 이쪽으로 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얘가 고르고리네요. 차이가 뭐지? 녹색?
자, 여기 지금 길이 끊겨 있죠. 이렇게 가면은 요 위로 부대소 시작하고 대도오레오가 있네. 양과 나와요. 제도 아마 그 돌진영소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여긴 별거 없는 섬이네요. 부유섬 중에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이쪽 끝으로 왔고요. 만티코가 있다. 지금 어차피 상대를 못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데미지를 얻으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율리우스 만났던 것 같은데, 제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아저씨가, 여기가 섬 많이 볼 수 없는 섬 중심입니다. 이게 너무 슬픈데, 이거. 아직 소울 좀밖에 안 모아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더럽게 귀찮아. 자, 다음 넘어왔고요. 여기 만티코인가요? 있다. 만티코 소울은 여기 와서 모아야 됩니다. 제도 돌진형이었던 것 같은데 왜 죄다 돌진형이라고 얘기했는데 디스크가 뭐 패턴이 좀 많아서 보고 피해야 돼.
내가 괴롭혔네요. 골렘도 이제 골렘 데미지가 나오네요. 15? 센가 보자. 웬만해선 다 도는 게 위에 아이템들이 있을 거라 돌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갔죠? 지금 저쪽 하나 못 갔어요. 좀 여기인데 여기 떨어지죠? 아이고 보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올라온 거지? 내가 여기를 안 왔나 보구나. 저주 걸렸어요. 인프의 저주네. 귀찮기 때문에 보자마자 계속 죽이는 건데 조정이 안 되거든요. 아까 여기 길이 막혀서 못 넘어갔던 데가 이렇게네요. 원래는 그냥 무시하고 좀 힘드니까 아이고 마티코 데미지 얻었네요. 얻었다. 왜 이러니? 죽을 뻔했어요. 근데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 좀 무서운데. 내려가봐야 똑같을 테니까 졸로 내려가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냐? 아예 맵이 다른 데죠? 시계탑으로 와버렸어요. 여기로 와버리면은 저장할 곳을 찾는 게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번거로워도 좀 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위로 올라왔죠. 스켈레온 키커 피했고요. 뭐 아직 안 나. 못 만나서 피한 거겠죠. 자, 지금 뭐
58분 59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